권세보살, 예, 먼저 멸럽장 진언을 세 번 외우겠습니다. 오마루누께 사바하, 오마루누께 사바하, 오마루누께 사바하.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저희들이 유튜브 불교대학을 통해서 세상을 불국토화하자라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예,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예, 한두세 달 만에 예, 2만 구독자가 생겼습니다. 예, 이것은 거의 기적 같은 일입니다.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예,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에 예, 현재 공부하고 있는 우리 불자들의 포교 능력이 이렇게 발동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들어오는 분들도 기존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 학생들처럼 주위에 좀 포교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인도 구독을 하시고 아울러서 공유해서 주위에 친구, 친척, 성의껏 유튜브 불교대학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흔히 쓰는 108 숫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우리 불교에서는 이 108이라는 숫자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108은 108그 말만 듣기만 해도 아주 신비롭습니다. 아, 이108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108배 뭐 108참회, 108찬탄, 108모임, 108구제, 뭐 108원력, 뭐 108만 붙이면 다 신비로워지고 다 좋아져요. 아무튼 우리 불자들은 108 숫자를 많이 쓰고 좋아하는데, 그렇다면 이 108이라고 하는 숫자 개념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 없어요. 108 숫자를 쓰면서도 구체적으로 왜 108인지를 또잘 아는 이는 많지 않다는 거죠.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 엘리트 불자들은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식기관은 눈, 귀, 코, 혀, 몸, 생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눈, 귀, 코, 혀, 몸, 생각. 그걸 반야심경 원문에서는 아니비설신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아니비설신의가 여섯 개의 감각, 여섯 개의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눈이 여섯 개, 귀가 여섯 개 이렇게 해서 6 곱하기 6 하면 36이죠. 예, 이 36이 과거, 현재, 미래하고 서로 교차해서 들어오면서 36 곱하기 교차해서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이 서로 연관지으면서 108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8이라 하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죠. 예, 우리가 눈으로 어떤 사물을 보게 되면 좋다, 나쁘다, 그저 그렇다, 예, 이런 생각을 내게 됩니다. 한자로 말하면 호악평이지요. 좋다, 나쁘다, 그저 그렇다. 예, 그런데 이 좋은 것은 계속 좋게 좋은 것을 내가 누려야지 하는 그런 또 감정을 이중으로 일으킵니다. 그것을 락수라 이렇게 말하고요. 즐거울 락자 락수. 또 나쁜 것은 나쁜 게 있지요. 아까 호악평의 악 나쁜 것은 이건 내가 다시는 만나지 않아야지. 이 싫은 건데. 예, 나의 싫은 것은 싫다. 이 싫은 것은 내가 버려야지 하는 그런 감정을 또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을 고수라 이렇게 말해요. 고수. 나쁜 것에 대해서 싫다는 느낌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 그 고수지요. 고수. 그리고 또 아까 이 평. 그냥 그저 그렇다. 그냥 그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저 그렇다라는 감정을 또 끌고 갑니다. 그래서 불고불락수라 이렇게 말해요. 불고불락수.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예, 좋다, 나쁘다, 그냥 그렇다. 또 그것을 즐겁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것. 또, 나쁘니까, 보기 싫다 하고 버리려고 하는 것. 예, 또, 그냥 그저 그렇다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생각들. 예,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여섯 개가 안 됩니까? 그래서 눈이 일으키는 감정, 생각이 여섯 개. 예, 또 귀가 일으키는 생각, 감정 여섯 개 등등 해서 이것이 전부 여섯 개이고 6 곱하기 6이니까 36이 되는 것이죠. 36 곱하기 과거, 현재, 미래가 또 겹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108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예, 우리는 이 108이라고 하는 이 감정을 드러내게 되는데 이것을 중생이 일으키는 생각은 번뇌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108번뇌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108 참회할 때는 108 죄업을 없애고 108번뇌를 없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우리 유튜브 불거대야 우리 엘리트 불자들은 적어도 108 개념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예, 우리가 번뇌라고 했는데, 중생이 부리는 마음, 중생이 일으키는 마음은 번뇌이지만은, 부처님이나 보살님들, 불보살님이 일으키는 그런 마음은, 예, 지혜가 됩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공부 많이 해서 이 지혜를 쓸 일이지 예, 번뇌를 써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혜적 마음을 잘 써서 108배를 한다면 그것은 108 참회의 절이 아니라 108 찬탄의 절이 되고요. 또 108 자비의 절이 되고 108 원력의 절이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108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들이 낼 수 있는 모든 생각을 다 뭉쳐서 말할 때 쓰여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번뇌로 발동하고 때로는 지혜로 발동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 공부 중에 있는 그래도 예비보살이요. 예비부처들이니까 이 108에 맞추어서 절을 하고 구제원력을 세우고 하면 훨씬 더 우리가 부처님 세계에 가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 이 108의 숫자대로 이제 수행을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 이 108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이 감정을 이 총칭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혜롭게 쓴다면 번뇌라 하지 않고 이거 뭐 108 지혜라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8을 잘 쓰면 아주 신비로워집니다. 그래서 이 108 신비를 우리가 이 경험을 하려면 무슨 일이든지 간에 다 내 몸과 마음을 완전히 몰입해서 해야 합니다. 예, 108배를 할 때도 그렇고요. 또 108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어떠한 행위를 할 때 또 마음을 먹을 때 치극정성 이렇게 하면 108의 신비를 다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일을 할 때 나는 108에 좀 맞추겠다 이래 하면 그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그게 108의 신비가 거기에 따라 붙습니다. 예, 그래서 절을 할 때도 그냥 하다가 대충 하면 안 되고 그냥 108에 맞춰보고 또 관세음보살을 쓸 때도 108에 한번 맞춰보고 예, 또 내가 포교를 할 때도 나는 108에 한번 맞춰봐야 되겠다. 예, 그리하고 염주도 우리가 다 이 108개로 되어 있잖아요. 아무튼 이 108은 우리 불교에서는 번뇌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신비한 힘을 주는 지혜도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대승보살들이니까 이 긍정적 마음에서 이 108의 신비를
다 체험해 보시는 그런 불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